존경하는 2010인 여러분, 2010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0의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의 의장 김재학입니다. 올 한 해 2010은 개문 해를 맞이하여 기원했던 근구 지형의 4대 상호처럼 든든한 뿌리를 키워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무성한 가지를 거두는 새해가 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이 고민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업무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수의 지자체들이 위탁사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해마다 위탁 사무의 수와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010 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구성한 2010 자치법규 연구회의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지난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일부 위탁 관련 조례조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 부합 여부, 명확한 용어 사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위탁 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 사무별 표준 계약서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10가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혈세의 남겨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연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2010 재정 상황이 무척 어려운 시점입니다. 행정 권한을 변경하는 위탁이 우리 시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 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0 위탁 행정 전반에 관하여 재정비하여 행정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 사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0 의회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자치 입법 가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면동 공무원 인력이 적정 배치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은 산업의 변화와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 24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행정민원 수요도 함께 늘고 있지만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는 복합도시인 2010은 14개 각 읍면동별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변화, 산업별 종사자 수, 사업 예산 규모, 필수 행정 업무 및 민원 처리량 등을 각 읍면동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육군항공사령부 제7군단에 이어 특수전사령부가 위치한 마정면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올해 10월 기준 인구수는 1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전사령부 이전이 시작된 2011년 대비 약 10,0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를 포함한 행정민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중리지구의 경우 완공되면 4,072세대
1,905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포동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차례로 준공되면서 2013년도 대비 인구수가 1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안흥동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증가하는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몇 년간 읍면동별 공무원 정원의 변동을 살펴보니 전 읍면동 모두가 증원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된 수가 과연 적정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 인력을 선출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조직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의 규모 산출과 배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해선생 동상의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표상이자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서해선생은 고려 성종 시기에 80만 거랑군에 진입하자 적장 소승용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거랑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육조를 회복하여 고려의 영토를 확장한 위인입니다. 2009년도에도 외교통상부가 서해선생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으며 정의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안보연구소 정문에 선생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실리 외교를 펼친 전략가이자 장기적 안목을 지닌 외교관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선양사업의 체계적으로 진행을 위해 2007년도 이천시 복천서해선생 선양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고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서해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다양한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 중 하나인 동상인 건립된 대표적인 장소는 중리동 서해동상 오거리와 서해 설봉공원 내 중요 동산이며 서해 테마파크에도 서해선생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965년도 중리동에 설치된 서해선생 동상은 당시 보증이 부족하여 조선시대 곡식과 관모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교촌 회전 교차로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선생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교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을 대내에 널리 알리면서 역사적 보증이 철저하게 반영된 동상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건립 장소는 이천시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동할 때나 시야에 잘 들어오고 시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월 기준 16.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사회병이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2023년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65세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이며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2019년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22년도까지 총 83,208명의 고령 운전자가 도내 시, 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65세 운전면허 보유자의 8.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2016년도에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지원과
운전면허증을 자신이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총 300명이며 올해 12월 4일 기준으로 310명이 반납하여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인당 한 해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회성 지원이 적다 보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대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천시 급증하는 노령 인구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